안녕하세요, 사파리들. 오늘부로 정세팔 채널의 구독자 애칭은 세파리들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두둔 조바씨. 저 오늘 풀 세팅 메이크업 했어요. 네, 저희 저번 영상 보고 자기가 진짜로 저렇게 생겼냐고, 그래서 내가 누나 저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오늘은 아주 졸라게 노력을 하고 왔네요. 아, 뭐 화보 찍으러 가나봐. 드레스를 입고 왔어. 여러분, 텍사스 7월 7일 오늘의 날씨 105도입니다. 더워. 106도. 106도가 됐어? 와, 그새 1도가 올라갔어. 이제. 와, 근데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못생겼다. 여러분, 저 머리 약간 좀 유시진 대위를 잘랐는데 어때요? 좀 유시진 대위 같아? 의사면 남자친구 없겠네요. 바빠서. 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. 빡세서. 대답은 누가 하는. 물냉 갈비 콤보. 네. 저는 목살구이 주세요. 물냉 갈비 콤보랑 목살구이에서 39불 나왔습니다. 39불 한 5만원? 그리고 저쪽 한쪽에 가시면 냉면 육수가 있어요. 냉면 육수? 달라스 캐러톤 한평 면옥입니다. 한평 면옥. 오! 쩔어! 맛있지? 완전 쩔어. 리액션 다시. 대박. 여러분, 저는 목살 구이를 시켰고요. 이 누나는 냉면과 갈비 세트, 냉갈비를 시켰습니다. 코너 속의 코너 2탄. 살찔 텐데. 먹을 텐데. 내일 나 혼자 산다에 콜통수 나온다. 세상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다이어트 어떻게 해? 진짜 이해가 안 가네? 이게 뭐야? 인절미 빙수. 안 돼, 진짜 태어나. 아, 그럼 왜 왔어, 그럼? 여기 파리 같아, 파리. 여기 파리 같아, 파리. 맛있다. 턱선 어떻게 해? 숨 좀 참아? 어. 뮤직비디오. 야이씨. 저 가슴 만지는 것 같잖아. 전화로 할까? 너 아버님 사업을 어떻게 우리 아빠 왜 패드립 치게? 아버님 사업을 봐. 우리 아빠? 정, 병자, 헌자. 욕할 것 같은데, 나. 정병원 해봐. 손 두고 있을게. 끝나고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치는 걸로. 오케이? 자, 정. 정세환. 병. 병신이니? 헌. 헌팅 좀 한번. 누나 어머니 성함 어떻게 되죠? 임순모. 누나 어머니 성함 임순자 옥자으로 사면 되겠죠? 오? 옥이다, 옥? 임순자 옥자. 오케이. 임. 임마, 니 그 밥 있어갖고 배 차갑나? 순대나 먹으러 가자. 어. 오케이. 너희 어머니 들어와, 들어와. 우리 엄마 이름으로? 우리 엄마 이름 뭐야? 김. 너. 우리 엄마 이름 김정순이야. 나라 김. 김 빠지게 자꾸 팥빙수 먹지 말고. 참. 정말 배 차고 싶으면 순대 먹으러 가자. 나 이쯤 되면 순대 홍보대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무게 가져갔지? 안 가져갔다니까. 무가 무게감이 좀 달라. 안 갖고 가서 가방 봐. 자, 봐, 봐. 가방 열어서 안 나오면 죽어. 가방 열어서 안 나오면 하나 주기. 나오면은. 나오면 내가 가서 하나 더 사줄게. 진짜? 어. 안 나오면 하나 줘야 돼. 없지? 아, 여기 뭘 끌고 다니는 거 같은데.
저희는 그럼 쇼핑하러 갑니다. 고고! 고고! 와우. 야. 누나. 응. 내가 오늘 저녁 사주기로 했는데 지갑을 못 들고 왔잖아. 어, 어. 그게 사실은 응.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. 누나가 신발끈은 매든 말든 내가 상관 안 하는데 그냥 걱정해 주는 거야. 왜 이렇게 마음이 베베 꼬였어. 이렇게 유머러스한 남자 또 없습니다. 여성분들 댓글 남겨주세요. 아 근데 진짜 너랑 쇼핑하면 진짜 재밌어. 여자친구 지원 받겠습니다. 댓글에 원서 지원하시길. 진짜 너랑 쇼핑하면 재밌어. 웃겨. 어 저 아줌마가 나 보고 비웃었어 방금. 저 아줌마 나 좋아하는 거 같아. 아 진짜 착각하지 마. 저 여자친구 지원하신 분들 맞죠? 원서 넣으신 분들. 야 여러분 제가 가니 신발을 찾았습니다. 부츠. 내가 갈 테니까 아, 가니. 너 가니 해. 어,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니 신발을 찾았어요. 부츠. 그것도 부츠. 야 왜 가니? 이래서 여자들이랑 쇼핑하지 말라 그러나 봐요. 아니 씨발 2시간째 똑같은 가게를 지금 몇 번째 돌고 있는 거야 진짜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안에는 이 가게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군요. 죽어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쇼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 뿅!